구독해주세요. 뭐야? 와 있어. 와키 개커. 어떻게? 진짜 쌍둥이네. 10명의 아이돌을 한 명씩 맞아들여 드디어 합숙소에 나무쿠 프로의 아이돌 13명이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스마트 크레타요. 김이와 현재 3명의 아이돌을 담당해 주てもらっているわけだが. 에? 저 전원을요? 물론 이마すぐに とは言わないよ. 당연하지. 그럼 월급을 더 줘야죠. 세키오 와타시가 미키와메. 와타시 토테 오니 데와나이. 무차와 이와나이 츠모리다카라. そこ 君が 담당する 前でも 아이돌 職人には 合宿場 拠点に 自主的な 活動を してもらおうと 思っている. 共同 生活を 送ることで お互いの 理解も 深まるだろうし. 근데 사장님이 프로듀서한테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옆에 있는 아이돌 3명 굳이 있어도 되는 건가? 과연 알겠습니다. 그 애들과도 빨리 친해지고 경험도 쌓아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노이키다. 아, せっかくだから 아이돌 職人に その意気込みを 伝えるといい. 이 시기기니 날다로. 쟤들은 듣지도 않아야 할 얘기도 계속 같이 들어주는 건가? 아 모두들 갑작스럽게 불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모두가 전원이 톱 아이돌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프로듀스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잘 부탁합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나노.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사테 요약 오치스이타카나. 지수와. 일기니 전원을 모았다 이유와 호감이도 아테네. 사장님 의욕이 너무 앞서시는데. 올스타 라이브를 개최해してもらおうと思う. 올스타니까 전원 라이브 같이 한다 이거야? 올스타 라이브와 와가 나무코 프로의 아이돌 와 정신 사납겠다. 또 와리가리 하면 나 눈 아플 텐데. 유메노 이치다 이 이벤트 나노다요. 詳しい 설명은 오토나시 군から 聞いてくれたまえ. よく 聞いておくようにね. それではオールスターライブについて私からご説明しますね。オールスターライブは春、夏、秋、冬、それぞれの季節の最後の週に開催されるライブです。わあ、掛け절의 마지막 주? はい、オールスターライブの開催週になるとオールスターライブが選べるようになります。そして実はオールスターライブにはなんと2種類あるんです。 두 가지 종류라고 하면요. 메도레 형식으로 行う 라이브와 3개의 스테이지를 行う 형식의 라이브의 2종류입니다. 대박. 그럼 연속으로 다 클리어를 해야 되는군요. 연속으로 클리어 만약에 못 하면 이제 막 5분, 6분짜리를 다시 해야 되네. 확인해 주세요. 응? 과연 잘 알겠습니다. 좋았다. オールスターライブはナムコプロみんなのお祭りみたいなものです。説明は一段落ついたようだね。理解は済んだかな? 근데 사장님 얼굴 왜 안 보여주는 거죠? 사장님 막 마지막에 이제 아이돌들이랑 같이 춤추는 거 아니야? 개커 개커. 내가 손나 김이니. 마지막 아이돌은 날세 이러면서. 오르스타라이브 같이 춤추는 거 아니야? 곡을 신청해. 그래대. 올스타 라이브를 몰이하게 그랬다마에. 오, 감사합니다. 내가 이어 올스타 라이브에 가우도 시오카. 자, 라이브를 選んで 그랬다마에. 사장 원래 얼굴 없어요. 어떻게? 그렇구나. 다섯 명이네요. 억지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리더는 가운데 있는 애가 꼭 리더 같은데. 하루카를 빼버리자 리더에서. 이건 못 들어가나 보네.
아 리더 언제 빼지? 언제 뺄 수 있지? 리더를 빼고 싶은데. 저 왜 보면 안 되냐고요? 아까 전에 춤췄던 거 그거라서. 자, 라이브 공연장이 부르고 있다. 하이, 팬도 민나니 하야쿠 아이타이데스. 보이지도 않을 텐데 솔직히 스포트라이트가 굉장히 강해서 안 보일 텐데. 아 역시 리더구만. 심파이데스카 프로듀서상. 말만 안 걸면 긴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소유코토나라 프로듀서상だけでも 自信満々になっ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ね. では、もう一度 セッティングを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ノンストップメドレーで盛り上がるライブを想像して コーディネートや登場する順番を練ってみてくださいね. 근데 할 게 없어요. 오케이. 좋아, 이걸로 가자. 유닛. 오, 바꿀 수 있어. 리더 빼버려! 리더 빼! 왜 애는 안 빼죠? 너무하네. 어 일단은 어딨죠? 애 한번 약간 궁금해요. 아 여기 다 설정된 건가? 근데? 그러네, 설정됐네. 잠깐만 벗겨줄게. 이거 티아라는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거 빼야겠어요. 그리고 애 둘이 바꿉시다. 애랑 고고고. 이 올스타 라이브의 리더는 하루카로 간다. 괜찮지 하루카? 뭘 잘 몰라. 너 빼려고 했어 사실. 빼려고 했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빼려고 했어.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따가 잘라버릴 거거든. 평범하게 하는 순간 바로 잘라버릴 거야. 부탁한다 하루카. 아, 소소. 마지막에 ちょっとしたことなんですけど, 올스타 라이브 개시前に 민나니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한 구령? 구령인가요? 오라, 나무코 프로 파이터 오っていう あれです. 카카로트 화이팅. 좋네요. 그럼 천창은 리더인 하루카에게 맡기도록 합시다. 좋아! 곧 라이브가 시작된다. 하루카 모두에게 구경을 부탁해. 매번 하는 거? 매번 하는 게 뭔데? 호흡이 잘 맞으면? 어? 잠깐만. 어떤 걸 할 건데? 나무코 프로 파이터! 얘들아 목소리가 찢어졌어. 정말 멋진 픽살이었어. 그럼 하루카를 선두로 하고 마음을 한 대 모아서 가자.
저런 삑사리가 나다니. 와, 준비 성공. 어, 바뀌었다. 잘한다, 잘한다. 사람들 봐. 마지막 곡입니다. 들어주세요. 아! 들어달라고! 이 기기야! 설마 다시?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표정인데. 죄송해요. 아, 뭐 제시로 와. 아, 아니요, 아니요. 좋아. 여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진짜 힘들다. 게임 나 고수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고수 되게 하려고? 아, 아니에요. 실패 아니에요. 그렇지 마. 자, 사랑을 담아서 패드를 만져주면 될 거예요. 나, 나란, 나. 그치. 위험하네. 이씨.
손 아파. 한 칸! 아, 두 칸, 두 칸! 됐나? 간당간당하게 됐네. 설마 앙코르? 스미마세 앙코르. 야다 데스. 그래, 모두의 스테이지가 이렇게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최고의 앙코르로 최고의 피날레를 장식하자. 으아. 근데 이거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넘겨도 되죠? 아, 앙코르. 앙코르 넘기면 뭐 있나? 애들 너무 신나하는데? 쟤네 보니까 스킬이 좀 그렇잖아요. 멋진 공연이었어. 멋진 앙코르. 어? 사장님께서 보내셨다는데? 감사합니다. 어? 트윙클 스타. 좋다. 원더 아레나. 아, 드디어 사장님. 아, 옷을 사주셨네. 그래, 약간 때가 묻을만 했어. 지금까지 계속 몇 번 쳤는데, 10번 넘게 쳤는데. 올스타 라이브는 각별한 달성감이 있구나. 좋아, 이번 주에 활동을 정리할까? 진짜 리더에서 못 빼나요? 아마미 하루카? 제 리더에서 못 빼나? 뺄 수 있어요? 와, 팬 봐봐. 5,685명. 대단하다. 해방 무역. 하츠 올스타 라이브 오츠카레사마. 네, 감사합니다. 으흠. 코코데 키미니 콘카이 카이사이시타 올스타 라이브 와 나무코 프로 全員 で 盛り上げたわけだが 今回 この 合宿 を より 良い もの に する ため 1つ の 目標 を 用意 している アイドル 1人 1人 が ソロ でも あの 規模 の 会場 を 盛り上げられる ように그 규모의 라이브를 혼자서요? そう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 会場 を 盛り上げる ライブ 名付けて 약간 현아 또 누구지? 시스타의 누구지? 노래 잘 부르는 여자. 성공させる 実力가 나ければ, それはまた 최종적인 목표である 톱부 아, 맞아. 효린. 막 개인 활동하는. 근데 그렇게 개인 활동하면 점점 팀에서 멀어지던데. 아닌가? そういうことだ. 톱부 아이돌을 目指す 때문에도 약간 혼자서 광고 찍고 혼자서 노래 부르고 혼자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 하나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彼女たちをよろしく頼んだよ. 네, 소중한 아이돌들이니까요. 소중하게 맡도록 하겠습니다. 君ならば 안심다. さて, 최종 목표와 익스트림은 뭐지? 라이브나 와けだが 当然 すぐに 開催できる ものではない. 当面は アイドルの アイドル ランクを 上げることに専念したまえ. 아이돌 랭크입니까? そう.
アイドルランクは、そのアイドルの格を端的に表す目安のようなものだ。アイドルランクが高くなればなるほど、アイドルの知名度は上がり、より規模の大きなライブを開催できるように。そしてそのアイドルランクがエクストリームライブ開催の目安となるのだよ。アイドルランクが B になれば、エクストリームライブを開催する資格はある。アイドルランクが높아지면エクストリームライブへ도전할수있다게있게된다는건가요？어떻게하면되나요？まずはライブを繰り返してファンを増やしたまえ。時期を見てそれぞれのランクアップライブを開催できるよう。알겠습니다。そうしてくれたまえ。大きいライブほど効果も大きいんですよ。ファンもたくさん集まりますからね。その通りです。ランクアップを繰り返して、いつかはエクストリームライブ。알겠습니다。期待しているからね。좋아。아직앞길이멀지만눈앞에는목표를향해서아이돌들과함께힘내자굿。아프로듀서さん、今日も。왜그러시죠？いえ、ちょっとプロデューサーさんに渡そうと思っていたし、説明できていなかったプロデューサーのお仕事について。수선？와뭐야저옷그러네랭크가있네옷도이렇게알기쉬운자료를気にしないでください。これからもお手伝いさせてくださいね。네수고하셨습니다。기대해주시고있구나。プロデューサー、眠る前に。はい。메시지그만보내。진짜영업용이야영업용。今後のスケジュールについては毎週のライブのほか、レッスンと言うね。英語やレッスンについて、英語かレッスン？そうだ。実際には毎週必ず行う必要はない。알겠습니다。そう言ってくれると思っていたよ。はい。では今から営業レッスンについて詳しく。잘부탁드려요。プロデューサーさんにはこれからリーダーのアイドルの営業やレッスンを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まずは営業レッスンを選んでください。일단リーダーを바꾸고싶은데언제바꾸지。今表示されているのが営業レッスンのお仕事で、プロデューサーさんはこちらから今週の営業やレッスンを選んでもらう。営業やレッスンは週にどれか一つを行います。営業には通常営業と資金営業の2種類があります。通常営業はクライアントからオファーが来るお仕事です。資金営業はマニーが必要な営業のことです。通常営業に成功すると報酬どちらがいいか。ちなみにレッスンではアイドルの実力を上げられます。レッスンの内容についてはそれぞれのレッスンの前に改めてご説明しますね。リーダーを왜바꾸냐고요？그냥뭐라해야되지？제가딱히하고싶은캐릭터가아니었어요。주인공이래요주인공。その前にこちらの小鳥姉さんの初めての営業シーン。응？통상영업을하면서돈을벌어가지고팬을늘리려면돈이필요하고레슨같은경우에도뭐능력을높일때돈필요하다。
일단 첫 영업. 출발. 그럼 우리 둘이 도전하는 첫 일이군. 어, 혀 씹었네. 출발하자. 기자네. 아마미 하루카시죠.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잡지사에서 취재하러 와줬다. 레슨 받으러 갔는데. 뭐야, 왜 이상한 말 하고 있어? 과연 흥미롭네요. 뭘 그걸 흥미롭다고 적어요. 좋아, 하루카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나는 페이지 수 협상을 하자. 주사위 던져서 정하는 거예요? 협상을 시작해볼까요? 어느 정도 희망하고 계시죠? 이게 왜... 비싸하지 않아? 뭐야? 좋은 건가? 저 정도면 괜찮나? 뭐야? X 눌렀는데 높을수록 좋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가득 특집을 잡을 테니 기대해 주세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페이지 수가. 이건 저는 제법 충실하게 보냈다는 느낌이 든다. 아, 기자. 페이지 수구나. 신참 프로듀서 2. 중조니 순대이르요다네. 그래 가라모. 소노 조시데. 요로시쿠네. 프로듀서는 순조로운 것 같다. 사테, 소로소로 키미니 아라타나 각규쿠 테이쿄시오 도모. 예, 정말이십니까? 우타와 아이돌 토유 사키 호코루 하나노 미츠데 아리. 1. 고마워이로 할까? 읽어 못해요. 감사합니다. 이러이러 대단한 것도 아르카토 오모가 君ならば 乗り越えられると 信じている. 네, 잘 부탁드립니다. 페이 싸움에 위협적이네. 존나 하찮은 것 하면서 베개 냅다 던진 것 같다. 마하의 속도로 피할 수 있다고. 어떻게든 무사히 끝냈습니다. 좋았다. 라이브도 そうですけど, 노래도 대세스나 오시고토데스. 네, 상태를 보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나미니 아이돌 랭크가 오가르토.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벤트 업무. 영업이나 레슨에는 레벨이 있어 레벨이 올라가면 습득할 수 있는 보호수가 커집니다. 그렇구나. 아이돌 랭크가 올라왔고 업무를 달성하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욕을 하고 자는 것뿐이야. 어라? 메시지가 와. 그만 봐. 이미 다 들었던 얘기들이야. 아, 지금 보충 설명이야, 다. 메이크업 레슨? 아이돌이 되려면 이것저것 다 배워야 되는군요. 아이돌의 성장. 어, 뭐야? 신상품? 이런 메시지였다.